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 이어서 계속 그 한류형 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시간서부터는 전번 시간 두 시간이 이제 기초적인 부분의 개념을 정립했다고 보면, 이번 시간서부터는 이제 실무의 현장 기술에 대한 실제 전력 휴즈의 현장 실무 내용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강의 테이프 내용에 상당히 기존에 우리 수험생들도 보지 못했던 강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걸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으로다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다 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 OHP를 떠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판서라도 일일이 그리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강의 시간이 너무나 저기되기 때문에 깊은 내용에서 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요번에 아주 총 정리를 하면서 이 테이프를 좀 효과적으로 아주 정말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강의 수험생들도 듣지 못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효과적으로 많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테이프가 지금 한류형 휴즈에 대한 부분들이 1편 30편하고 후편 35편 중간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는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개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고, 나중에 보호 계정기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이 얘기가 안 되면 안 되고, 차단기를 이 얘기하려면 이 한류형 휴즈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럼 차단기면 차단기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차단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한류형 휴즈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되고, 보호 계정기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이것도 이해해야 되고,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이거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이런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워 한류형 휴즈를 정확히 보셔야 그 다음번에 나는 그 보호 계정기 시스템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한류형 휴즈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목적하는 바는 테이프를 많이 팔아서 무슨 수익을 많이 낸다라는 차원보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은 인원이 봐가지고 그 기술을 지금 제가 한 내용을 기술의 노하우인 양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만이 혼자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감추면은 이거는 제가 목적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인이 다 봐야 된다고요. 그 관련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테이프는 지속적으로 제가 그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보시고 난 다음에 아 이거 나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장소로 구비하실 때는 관계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도 이렇게 해서 이 테이프가 명실상부한 여러분들의 그 장소에 하나의 중요한 책으로 꽂히는 것처럼 중요한 테이프로 꽂혀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다시 보고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제의 그 성격을 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그 현장 실무에 대한 내용은 앞에 강의가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과정도 설명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쉽게 좀 많은 양이지만 빠르게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휴즈의 종류와 전격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전력 공급 회로, 일반 회로하고 동력 회로에 차단하는 이제 비교적 용량이 큰 휴즈를 여기서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압과 특별고압에 쓰는 휴즈 중에서 저압에서 한류형과 비한류형 나눠진다 그랬죠. 한류형과 비한류형. 원래 휴즈는 전부 다 이건 한류형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이걸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저압에서는 이게 통용 휴즈라든지 프로그 휴즈를 볼 수 있고요. 한류형 그 비한류형에서 이제 통용 휴즈를 볼 수 있는데, 그 차단 전류를 저압에서는 휴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칸화 됩니다. 이 칸은 반드시 기계적인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전기적인 강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기적인 강도.
그래서 전기적인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카다. 그래서 저압에 전기적인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카로 나타냈고요. 고압 및 특별고압도 지금 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일반 규격들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고, 저압에서 이제 배선용, 예? 백업용, 반도체 보호용, 그리고 특별고압에서 일반용, 변압기용, 전동기용, 콘덴서용,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압용에는 일반용은 일반용이라고 써있고, 변압기용, 전동기용, 콘덴서용이라고 반드시 그 용도를 써놨다, 그죠? 그러면 그것은 왜냐면, 기어전류라든지, 그 동작전류가 어디까지 왔다갔다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달리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와 차단전류를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단전류는 카로 나타낸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ACB나 VCB는, 이건 그 MVA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계적인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차단, 그 휴즈는, 즉 이 의미는 전기적인 강도만 가지고 있지 기계적인 강도는 없다. 그 얘기는 들어갔다 나왔다를 할 수가 없다. 한번 떨어지면 그만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조는 이제 한류형 휴즈에서 보면 휴즈 링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소형 모래를 충전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건 그 소저항을 차단 저항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엘리멘트를 충진제 안에다가 이 휴즈면은 이 휴즈를 이 충진제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밀폐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한류형 휴즈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호를 하면서 소호 저항에 의해서 이 소호 전류가 여기서 차단 전류가 소호되도록. 비한류형은 대개 그 COS의 우리가 방출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그 휴즈 엘리멘트를 집어넣고 여기서 프로그로 다 이렇게 나사형으로 해가지고 돌리는데 이것이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오픈되어 있는 형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용단이 되면 용단되는 스스로 소호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 비한류형 휴즈의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한류형 휴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형 휴즈는 차단 전류를 굉장히 신속하게 끊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자 전류가 단자 전압이 굉장히 크게 발생될 수 있다. 단자 전압이. 그래서 단자 전압이 크게 발생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상당히 2차 기기의 전원 강도를 그 전압에 대한 전원 강도를 상당히 높게 정리를 해 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작에서는 이제 그 한류형 휴즈는 이 사고 전류가 발생되면 당연히 주울 전에 의해서 엘레멘트가 온도에 의해서 그 용해가 되고요. 이것이 그 충진 소사, 충진물에 의해서 일단 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 충진물이 확 용용하면서 급격히 흡열 냉각돼가지고 사고 전류를 차단하기 때문에 사고 전류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린 대전류의 차단 시에 한류 파형을 보여줬고요. 그 소전류 차단 시에는 대전류는 이렇게 이제 급격히 되는데 소전류 차단은 용단 시간이 길고 연료 확산이 서서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당히 그 어려워요. 그래서 차단 전류가 소전류 차단이 대전류 차단보다 어렵다. 그래서 한류형 휴즈에서는 소전류 차단은 이 목적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죠? 소전류 차단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대전류 차단용으로 써야 이것이 아주 한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류형 휴즈는 고장 전류가 그 최고치에 경과한 다음 서서히 차단하려고 되기 때문에 그게 서서히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차단기처럼 무슨 뭐 5사이클이나 10사이클까지 가는 거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류형은 8분의 1 사이클에 동작을 한다고 했죠. 이건 4분의 1 사이클에 동작을 하고 그럼 2배 차이인데 2배 차이인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한류형은 여기에 이 부분에서 용해와 용단이 이루어지는 거고 비한류형은 여기에서 용해와 용단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이 비한류형 휴즈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단 시간이 조금 길다고 치지만 이거는 긴 게 4분의 1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거지 지금 무슨 뭐 이제 차단기 뭐냐 이렇게 막 5사이클, 10사이클까지 가는 건 아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 휴즈의 사용상 필요한 특성에 보면은 차단 시간 전류와 허용 시간, 동작 시간, 한류 특성, 아이자슨티 이거 다 우리가 봤죠. 지금 앞에 1, 2편에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됐습니다.
설명이 자세하게 이루어져 있다. 됐죠? 그래서 그 설명된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용단 시간과 허용 시간과 동작 시간. 그러면 어떻게, 요 안이, 뭐라 그랬어요? 요 안이 비보호 영역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갔을 때 이런 곡선이 나오는 거지. 이게 자꾸만 동작적으로 얘기를 넘나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통전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안전 보호 영역이지. 보호 영역이고 여기가 완전 통전 영역이다. 그런데 항상 전류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것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넘나들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동작 안 했더라도 이게 자꾸 넘나들면서 이 특성 곡선을 훼손시키면은 정말 동작을 해야 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비보호 영역이 이 동작 전류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과부하라든지 뭐 기어 전류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이걸 뒤로 멀찌감치 꺼내놓고 들어갔지.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얘기 안 했어도 0.01세크가 된 거고. 그래서 그거를 놔놓고 보시면은 이 얘기죠. 각 특성에 이용하는 방법은 그 이제 귀약 전류와 용단 시간과 귀약 시간의 표시라든지 그 임피던스의 그 귀약 전류에 대한 부분 이것은 이제 단락 전류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아마 2편에서 2편은 지금 제가 지금 35세트를 2편이라고 하고요. 지금 앞에 30세트는 이건 1편으로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편이 지금 이제 여기 파워 휴즈가 1, 2편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35편에는 이제 그 다음 편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락 전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의가 됩니다. 2편에서. 그러면 이때 단락 전류를 구할 때 이제 교류 시효분이 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칭분이 뭐냐라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귀약 시간, 평균치로 표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특성과의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허용 시간 특성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봤지만 뭐 용융 시간대 허용 전류, 동작 시간대 허용 전류, 그 다음에 허용 전류대 뭐 차단 시간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르게 달라져 가지고 이 그래프가 조금씩 다른 그 그림을 나타내는 부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세 가지 특성에 따라서 그래프가 시간대가 반비례하더라도 그 반비례하는 곡선이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 전동기가 들어가느냐 일반적인 부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변압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보여요. 그 작동 시간의 전류 특성도 보면은 그 일반적으로다가 그 곡선을 이해하는데 수직 측은 이건 동작이 이 최대 동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게 수직 측이거든요. 쭉 오다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거의 수직 측이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휴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분이 수직 측이지 이게 수직 측. 시간 이게 전류면은 즉 어느 전류까지는 거의 똑같아 이 얘기는 이게 어떻게 돼 최대 동작 전류입니다 이게 최대 동작 전류 즉 이거 어떻게 돼 이걸 최대 동작 전류로 봐야 돼 이걸 넘어서면 바로 단락 범위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휴즈의 전력 휴즈의 이 수직 측은 거의 최대 동작 전류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직 측은 이건 최대 동작 전류로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휴즈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요. 이거는 과부하 보호가 아니에요. 과부하 특성이 아니고 거의 단락으로 이해하는 과정으로 짧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왜 그래요? 지금 10세컨드까지 거의 비례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열동기래지만 여기는 거의 수직이거든요. 수직으로 고속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비례하는 부분을 보면은 벌써 여기 0.01세컨드인데 벌써 4세크 이상 0.4세크 이하로 들어오면 이건 순간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기껏해야 이게 4사이클 예? 1, 2사이클을 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순간으로 다 이루어지고 이거 길게 표시했지만 이거 굉장히 순간이거든요. 여기 어떻게 돼요? 10세컨드라고 보면 이 10세컨드서부터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보세요. 20초, 40초, 100초, 100, 200, 400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20, 지금 10초 전부터 이거는 꼭 똑같은 그림이 나타났지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죠. 이걸 원칙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린다면은 이 그래프는 시간 t고 여기 전류 i면요 이게 10세컨드가 여기까지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건 이게 길게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이렇게 길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0.01초까지는 굉장히 급하게 가파르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여기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래프는 어떻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일 때는 이게 짧고 이게 이렇게 길게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단위를 자르니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뭐 100, 400,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아주 짧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여기 어떻게 되세요? 원래 이게 여기서부터가 여기는 상당히 긴 시간이고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작 안 한다고 봐야 돼요. 동작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단락줄로 이행된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수직축은 최대 동작 전류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의 비보호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침해를 안 받을 때 이런 특성 곡선을 받는다. 용단, 허용, 동작.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이걸 0.01초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시간대로 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10세컨드로 보면 이게 길게 나타나고요. 이 10세컨드서부터 0.01초는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정확히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긴 분이고 말이에요. 여기 초란 말입니다. 여기 1초 나타나죠. 1초. 그러니까 여기는 분으로 가는 거야. 분으로. 10세컨드 있잖아. 10세컨드. 그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오버로드 영역이었죠. 그 IEEE에서는 이건 오버로드 영역이고 여기서부터는 단락 영역이다. 여기서부터 단락 영역. 그러니까 이거는 수직이야. 이거는 동작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냥 바로 단락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조금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지.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분으로 나타냈고 여기 초로 나타내는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건 어때요? 허용 시간과 어떻게 돼요? 전류의 차이야. 전류와 허용 시간. 이거 허용 시간입니다. 이쪽은. 그래프를 잘 이해하셔야죠. 두 번째로 볼까요? 동작 시간과 전류야. 허용 시간과 동작 전류는 또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어때요? 1 분으로 나왔고 동작 시간 잘 보세요. 분이고 아마 10세컨드까지는 그대로 들어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최대 뭐예요? 전격 전류가 되는 거예요. 전격 전류가. 여기 보시면 전격 전류가 되어 있잖아요. 전격 전류 5A 하면 전격 전류의 최대 전격 전류가 여기야. 여기까지. 10세컨드까지. 그리고 그 이상에서는 단락 전류의 범위로 보시면 돼요. 단락 전류를 잡는 범위. 자, 그래서 이 한류 특성의 그 차단 전류의 관계식은 한류의 파꼬치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차단 전류로 하고 이게 파고치로 보면 이게 IP가 되는 거고요. 이게 I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식이 요 관련식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전류가 5카에서는 40카로 증대되었을 때 한류치는 5카이므로 사고 전류의 2배 정도밖에 증대되지 않는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I 자승 T는 0.01초 이하에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업용이나 보통 단락을 하는 부분에다가 그 0.01초 이하에서 동작되는 부분들은 단락에다가 그 의미를 두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는 즉 여기는 IP고 여기는 시어치 단락 전류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있어요? IP는 K의 루트 3승의 F2의 IS다. 그래서 이 IS는 이거를 나타내고요. IP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F2는 어떻게 있어요? 휴즈의 엘레멘트의 최소 단면적.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나타내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휴즈의 선정상 유의사항은 정격전압은 회로와 최고전압, 선간전압과 일치하고 당연하죠. 일치하지 않으면 가까운 상위전압부터 정해라. 그런데 여기 주의하실 거는 이게 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류를 하게 되니까 높은 아크전압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상전압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상전압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한류일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비한류형은 문제가 없죠. 즉 보시는 것처럼 한류형은 이 휴즈의 단자 전압이 상승하니까 상당히 이 2차의 전격 전압에 주의해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의 돌입 과전류에 의해서 엘리멘트가 용단이 되거나 열화되지 않도록 전격 전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IEEE에서 변압기 용량과의 관계를 봤어요. 그래서 저 전동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콘덴사 등에 의해서 들어오는 이 돌입 전류에 의해서 전격 전류를 감안해가지고 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휴지의 설치 개소로 흐르는 단락 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비활용 휴지는 차단 용량이 큰 휴지 제작이 곤란하면 이에 주의해라. 전류의 그 차단 전류를 크게 끊을 한류를 크게 끊다 보면은 2차의 부하의 전압 부하의 전압 상승이 크기 때문에 고전압에서 상당히 이게 문제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전압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전류가 적죠? 고전압으로 갈수록 전류가 적잖아요. 전류가 적으니까 오히려 한류형이 좀 필요가 없죠. 근데 저전류로 올수록 어떻게 돼요? 저전류로 올수록.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전압으로 올수록 이 선로가 저전압의 대용량이 되면 이거는 전류가 크잖아요. 이게. 차단전류가 엄청나게 크다고요. 차단전류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특고전압이나 이 초고압,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전류는 적어요. 차단 전류 적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한류를 안 가도, 비활용을 하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류용을 하면 또 전압이 올라가는 것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한류용으로 하고, 적은 전류 한류용으로 하고, 또 전압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전압이 적으니까 전압 올라가는 건 관계없죠. 전압 올라가는 거는 좀 관계없어. 전류를 리미트 해야지. 전류를 딱 내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류용 쓰는 거야. 한류용 쓴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용량이지, 이건. 저전압. 저전압 대용량. 이건 어떻게 있어요? 초고전압 소용량.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나눠놓고 보시면 이게 어떻게 있어요? 비한류형은 차단 용량이 큰 거는 안 되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그다음에 선정적 휴지는 다른 기기와의 보호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당연하죠. 이게 백업이라든지 이렇게 다 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여기 비한류형 차단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앞으로다가 이렇게 휴지를 갖고 온다든지, 이것들은 안 된다고요. 이게 뒤로 가져야지, 뒤로. 뭐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예외고, 이렇게 뒤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백업용으로 되고, 상위 보호기기보다는 아래 것이 먼저 동작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휴즈가 있고 여기에 휴즈가 있어가지고 2단으로 설치될 경우에 여기 휴즈는 비활용으로 나눠놓고 여기에 휴즈는 이렇게 활용으로 나와가지고 이것이 먼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동작을 하는 이런 형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돼요? 어떤 차단기와 이 차단기를 썼거나 이거하고 비교해서 같이 썼을 경우에는 앞에 오늘 같이 놔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 휴즈 앞단에 만약에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차단기는 반드시 이렇게 이런 식의 보호 개념의 같은 협조를 이뤄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차단기 앞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1차로 이제 변압기 회로 같은 경우에 상시 부하 전류보다 큰 전격 전류를 선정하고 휴즈 엘리멘트가 열화하지 않도록 허용 과부하에서 변압기 여자 돌립 전류가 하지 않도록 해라. 지금 앞에 부분 본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휴즈만 있다 이거야. 그리고 변압기가 있어요. 휴즈만 있고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의 전격이 여기 있었잖아요.
1250kb. 그러면 뒤쪽으로 가 있죠. 그리고 변압기에 데메이지 커브야, 여기야. 데메이지 커브가. 그 변압기가 어떻게 보면 부서지는 커브가 여긴데, 휴즈는 이쪽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떠한 경우도 이 휴즈가 이 그 변압기에 사용되는 어떤 데메이지 전류에 의해서도 곧 바깥으로 나가 있죠. 이렇게 정하라는 거죠. 다시 이분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의 이 부분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열화에 대한 선정 방법, 표준 선정에서 이제 여자 돌입 전류가 흐를 때, 여자 돌입 전류의 파고치에 대한 부분 나와요. 여자 돌입 전류는 뭐냐면요. 전격 전류의 보통 10배에서 30배. 간접 시정수는 3에서 10으로 되어 있는데, 10에서 30배라는 얘기는 뭐냐면, 변압기를 처음에 딱 걸면은, 이 전류 I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다, 여기 지금 이 건선을 포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양쪽을 다. 포화시킬 때는 이 전류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포화가 된 이후에는 전격 전류만 흐르지만.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초기에 여기 차단기를 딱 집어넣게 되면 이 변압기 양단에 코일을 완전히 포화시킬 때 이 I의 전류는 포화 전류가 10배에서 30배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체로 가니까 여기에만 휴즈가 걸려있다면 이 휴즈에는 10배, 30배의 전류가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감안한 전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그렇다면 포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효전류의 환산값에 가서 나타나고 지금 KSC에 나와 있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만약에 시효전류가 전격 휴즈의 10배를 흐른다고 보면 그것이 0.1초의 동안만 흐른다고 보면 그 휴즈의 전격전류는 변압기 여자전류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쉽게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압기가 단상 변압기 두 대로 부위결선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삼상이었을 때 보니까 뭐 6.6kb의 단상 50kb짜리 두 대를 부위결선해서 썼을 때 K100달을 30으로 주고 사이클을 7사이클로 줬을 때 그 지속시간을 얼마로 볼 거냐. 어? 돌입전류의 지속시간을. 그러면 이거는요. 일반적인 한 대 돌입시간에 1.2배 본다는 것만 달라지는 것만 달라요. 여러분들 그것만 유념하시면 돼. 그러니까 돌입전류가 한 대의 돌입전류를 이때 돌입전류를 만약에 10A로 본다 그러면은 이걸 V결선을 해가지고 이게 3상으로 경우에는 이 한 대의 돌입전류에 10A의 돌입전류에 곱하기 1.2로 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시간을 0.13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뭐 30A짜리 G타입을 휴즈로 선정한다. 이 얘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콘덴서가 변압기를 일괄 보호하는 경우에는 변압기 용량의 3분의 1 이하로 콘덴서 용량을 보통 역률 개선용은 3분의 1이 아니고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용량의 변압기 용량의 4% 4%에서 5%의 TR 용량을 놓거든요. 그래서 이건 변압기의 그 콘덴서 때 별도로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2차측 단락 시에 단분듯이 2차측 단락 시에 1차측 휴즈는 변압기 보호가 가능한 전격 전류로 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만약에 변압기 여기 2차에서 단락이 되면 단락이 되더라도 이 휴즈의 전격은 이 전격 이상이 되도록 해라 하는 얘기예요. 에? 지금 여기 2차에서 단락이 되면 여기서 단락이 되더라도 1차측 휴즈는 여기 휴즈는 이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는 레이트에 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에? 이 휴즈는 이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는 레이트에 가 있어야 돼. 돼 있나 안 돼 있나 볼까요? 이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1250kb의 변압기의 전격 용량이 여기 있다고요. 이 변압기의 전격 용량이 여기 있죠. 변압기 전격 용량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넘버4의 와이어의 전격 전류가 여기 있어. 전격 전류, 여기는 전선입니다. 전선. 이게 있죠. 그러면 변압기 데미지 커버가 여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미지 커버 뒤, 데미지 커버 이렇게 이쪽으로 나와 있죠. 데미지 커버 이쪽. 그럼 데미지 커브 뒤로다가 뭐가 있냐면은 휴즈가 여기 좀 뒤로 가 있어.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 깨끗한데 그리면은, 변압기 용량이 여기 있고, 전선 전격 용량이 여기 있고, 그 변압기의 데미지 커버가 여기고, 그 다음에 파워 휴지의 동작점이 여기에요. 그럼 변압기가 먼저 깨져나가지 않냐, 이거예요, 변압기가. 이 변압기가 먼저 데미지를 당하지 않냐. 아니지. 이거 보시면, 요 점 이후로 나아가면은, 요 보세요. 요 점 이전에는 변압기 데미지 커브죠. 근데 요 점 이후에는 변압기 데미지 커브보다 앞쪽 나가 있죠. 이 휴즈가. 예? 그럼 보세요. 여기 교점을 보게 되면, 교점을 보게 되면 뭐예요? 10세크 이전 아닙니까? 10세크. 아, 10세크 이후에. 그 10세크까지는요, 이거는 이상, 정상전류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 10세크 앞에는 정상전류치이기 때문에, 여기 1250 정상전류. 정상전류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데미지 커브의 이런 시간, 요 시간 동안 요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 변압기 데미지 안 당하거든. 문제는 여기에서 당할 때는 이 전류가 흐르면 이 데미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여기 휴즈가 먼저 또 끊어지니까 큰 문제 없단 말이에요. 이 교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휴즈 동작 시와 전류 특성 곡선을 보면 보통 변압기의 최대 전부하 전류의 약 25배의 휴즈의 동작 시간, 2초 동안의 동작 시간을, 2초 동안 동작 시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놨다 하는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휴즈의 동작 특성은 전원측 차단기 보호계정기 동작을, 동작 특성보다 낮게 선정한다. 당연히 휴즈의 동작 특성은 전원측의 차단기의 보호성, 보호계정기보다 낮게 선정해야 되죠. 예? 즉, 이 휴즈의 동작 특성을 전원측 차단기 보호계정기보다 낮게 측정해라. 이거를 이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 되죠. 자, 앞에서 설명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뭐 설명을 해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휴즈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휴즈, ACB로 휴즈. 휴즈라고 생각해보고, 이 휴즈의 동작 책무는, 동작 책무는 이 보호 릴레이보다 낮게 해라. 보호 계전기보다 낮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휴즈의, 이거 동작 책무라고, 이걸 휴즈의 동작 책무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에 되어 있어요. 51, 49, 50 보호 계전기가 지금 밑으로 가 있죠. 네? 지금 2레이트보다 밑으로 내려가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세팅치보다 여기에 휴즈의 동작 책무는 낮게 되어 있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의 이제 회로에서 보면은 이 전동기는 그렇잖아요. 이게 기어 전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어 전류 필요하다는 건 만약 휴즈면은 휴즈가 이렇게 설치되면요. 이게 이렇게 동작하다가 기어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기어 전류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이 휴즈에 걸걸치지 않도록 휴즈와 교점이 발생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전동기의 허용 과부하에 의한 휴즈 엘리멘트가 열화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휴즈가 있으면은 전동기 과부하 뭐 별 일이 생기더라도 이따 이 엘리멘트 금방으로 오지 않도록, 이 전류가 오지 않도록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여자 전류로 휴즈 엘리멘트가 열화되지 않도록 전류 선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GD 자승입니다. 따라서 결정하는데 보통 통상 5에서 100초로. 근데 여기가 되어 있어요. 프라이 휠에 의한 프라이 휠 효과가 더 클 경우에는 기어 전류가 상당히 크죠. 만약에 전동기에 그 부하가 걸려 있는 것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걸 처음에 스타트 할 때 굉장히 이 그 프라이 휠을 운동 에너지를 많이 줘서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기어 전류 시간이 길 거 아닙니까? 이 길 거에 따라서 이 그 휴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넘나들어가지고 휴즈 엘리멘트를 손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봐라, 그죠? 보통 시동 전류가 휴즈 전격 전류의 5배 이내이고 지속 시간이 5초 이내인 경우에는 그냥 M타입에 대한 M타입 또는 TM타입 휴즈의 전동기를 전격을 타는데 이걸 전동의 전격 전류로 볼 수 있다. 보통 그 기어 전류를 한 5배 정도, 지속 시간을 한 10초 정도 봤을 때 그 정도 산정을 해가지고 고려를 해서 휴즈를 선정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빈번한 운동정지 혹은 가역 운동의 전동기 회로에서 사용하는 휴즈는 반복 과전류 등의 특성을 확인해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시동 경기가 빈번한 경우에 엘리베이터에 그만큼 충격이 많이 가죠. 그래서 소전류 이외에 차단이 불능한 사고까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사고가 파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격전류의 대 5배가 뭐 10초 이내에 흐른다는 시험 조건에서 1000번 정도를 보증하도록 이 KS 교육에는 전력 휴주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격전류의 5배가 10초간 흐르는데 이것이 1000번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가더라도 이 전력 휴주가 손상이 안 되도록. 그리고 이제 전자개폐기 또는 OC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압 휴주의 보급조에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거는 뭐예요? 즉, 이것은 후유호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후유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비보호에 대한 부분이 전자개폐기나 OCR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이 교점을 어디에다 갖다 주느냐 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중점을 둔다고요. 그래서 고압 휴지의 특성 곡선과 앞에 동작선에 이 앞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 IP는 K의 루트 3에 FS의 IS로 이렇게 나타내서 IP가 1로 나타냈고 IS를 1로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1로. 그래서 전격전류를 가지고 전격전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파고치. 파고치라는 건 뭐였어요? 파고치는. 이 파고치는 실제 전격전류가 10A인데 이 한류용이라든지 비한류용 차단 그 휴지로 끊기 전까지 얼마가 2차에 가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OCR의 동작 범위가 항상 이것보다는 휴지보다는 컸다고 그랬죠. 이 휴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어떤 그 50이라든지 51G가 있으면은 이 세팅치는 이거보다 컸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력 휴지는 이 세팅치부터 내려와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이제 이 그 전력 휴지 세팅치를 가지고 OCR의 동작 보호에 대한 보호미를 갖다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전동기 같은 경우에 앞부분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50이든지 51 이 계전기가 있으면 이 계전기는 지금 그 차단기의 레이트에서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을 이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콘덴사 회로에서는 상당히 이게 고조파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문제고 고조파가 들어갔을 때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리액터를 달아놨을 때 리액터와 이 콘덴사가 이 고조파 전류에 의해서 공진이 되면서 과대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 휴즈에 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콘덴사 전격에는 거의 고조파 전류분의 30%, 여유분 10%를 포함한 값으로 해가지고 1.43배의 전류를 통전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휴즈를 설치하고 콘덴사를 들어놨으면 여기에 휴즈는 이 전격에 1.45배, 43배니까 거의 약 1.5배 정도, 약 50% 정도의 압을 시키는 얘기죠. 그래서 콘덴사의 투입 과전류에 의해서 휴즈 엘리멘트가 용단되지 않도록 그 휴즈의 허용 조건은 콘덴사 과도전류의 I자승 T보다 휴즈의 허용 I자승 T가 커야 되고 이 휴즈의 I자승 T는 0.02초간 허용전류의 그 허용 0.02초간 허용전류를 몇으로 하냐 20배로 하냐 10배로 하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상 부분이 더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보통 휴즈의 전격은 콘덴사의 전격보다 커져야 되는데 대개 얼마를 크게 한다 약 1.4배 이상 크게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것이 직렬 리액터가 있을 때하고 직렬 리액터가 없을 때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과도전류 시효치는 직렬 리액터가 없을 때 상당히 크고 리액터가 있을 때는 적고요. 과도전류는 거꾸로 직렬 리액터가 없을 때가 적고 직렬 리액터가 있을 때 상당히 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속시간이 여기는 100ms를 보고 여기는 2ms를 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직렬 리액터가 없을 때 과도전류가 들어가는 거라든지 과도전류의 시효치가 들어가는 것 수치가 상당히 콘덴사에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콘덴사가 일정한 크기가 이상 되면은 거기다가 리액터를 달아주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의 동작 전류 특성이 이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이것이 뭐냐면
보통 콘덴사의 케이스의 10% 파괴 확률 곡선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콘덴사 케이스의 10% 확률, 파괴 확률 곡선이 2분의 전류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는 곡선이 콘덴사 케이스의 10% 파괴 확률 곡선이 여기라면 휴즈의 동작 특성은 반드시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즈가 먼저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콘덴사 케이스 파괴 특성 확률 곡선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또 하나 주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콘덴사 케이스 내에 I 자승 T로 본다면 거기에다가, TM의 팩터를 갖다 잡아놓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콘덴사 부하전류를 8.75A로 보면, 뭐 여기 6.6kVA에 100kVA라고 보면, 투입 과도전류를 756으로 보는 거는 리액터가 없을 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1.14로 나누면은, 이게 나누면은 몇 배가 나오니까, 얘 한 한 80배가 나오잖아요? 그럼 80배 나오면, 그래서 80배에서 이제 90배 정도 나오니까, 그럼 만약에 뭐 90배가 나왔다. 그럼 90배의 이 전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90배의 전류를 집어넣으니까 약 900A 나왔죠,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TM, 이 콘덴사가 파괴되는 이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TM이. 그러면 이 TM이 나오는 시간을 일단 뭐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로 가봐요. 그럼 800이면 800에서 여기에 TM이, 아까 여기 콘덴사가 파괴되는 시간 나왔죠. 이거 콘덴사 파괴되는 TM이 나왔어요. TM이. 그리고 800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시간이 나오죠. 그럼 이거 파워 휴즈의 시간이죠. 예?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이 TM보다는 이 파워 휴즈의 시간이 낮게 떨어져야지. 낮게. 그래서, 이게 뭐 25kb에서 뭐 50kb까지다. 그러면, 이거 하더라도 이거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사 용량과 케이스 내에 연용량 계산을 미리 해놓은 거고요. 휴즈 내에, 연용량 계산을 암페어에 따라서 해놓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TM을 먼저 구하고, 이것이 TM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휴즈에 했을 때, 이 휴즈에 적용한 시간이 적게 나오면 되겠다 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선부를 보면은, 전력 휴즈하고 보면은 배선은요, 아까 IEEE에서 아주 좋은 그림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배선은 어떤 경우든지 뒤로 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그걸 잠깐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 휴즈가 있단 말이에요. 휴즈가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 No.4wire가 되어 있으면, No.4wire에,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No.4 케이블의 맥시멈 단락전류의 커브는 어디가 있냐면, 이쪽가 있어요, 여기. 이게 단락전류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선이. 이만큼 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No.4의 전격전류는 여기가 있어요. 전격전류죠. 그러면 휴즈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게 어디 와 있냐? 여기 와 있다고, 여기. 휴즈 단락전류 여기고요. 이 실제 발생한 단락전류고, 단락전류를 끌어야 되는 휴즈의 곡선은 어디 와 있냐면 이쪽 커브에 여기 와 있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지금 이 얘기는 어떤 경우라도 케이블이 바깥으로 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단락전류에 대한 거는, 단락전류가 발생했을 때 이 케이블이 누렁떠든지 타면 안 된다, 이거지. 최소한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는 게 이 커브고, 전격전류는 여기서 견디고. 그래서 여기 과전류 되면 여기서 휴즈가 끊어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관계에서, 휴즈하고 단락, 그 전선 있는 관계는, 전선은 반드시 전격전류는 휴즈가 먼저 끊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블의 전격전류가 여기라면, 이쪽이 파워 휴즈의 용량 특성이고, 그래서 전격 전류가 넘어나가면서 좀 히팅이 되거나 과전류가 되면, 좀 위험한 상태가 면 이 파워 휴즈에서 끊어지는 건데, 단락 전류가 흘렀다?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상황이 달라진다. 순간적으로 흐르니까 이게 단락 전류, 이게. 그러면 이 단락 전류를 순간적으로 흐르는 건 전선이 견뎌줘야 된다고요.
그 전선이 뒤로 가 있지, 이건. 그러니까 정상전류의 전격 케이블화 용량하고 단락전류를 견디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이게. 응? 그러니까 요거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배선 보호는 저압이든 저압계통이든 고압계통이든 지금 과전류의 소손 이거를 보호되도록 하니까 지금 설명드렸죠. 배선의 전격이다. 예. 그 큐즈의 특성 곡선이다. 용단 특성 곡선. 단락 전류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배선의 단락 전류 곡선은 여기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 전선은 60도에 단시간 100도에 단락 시 150도에 허용 전류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도록 이렇게 그 견뎌주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반도체 회로에서는 이제 휴지의 타단 그 전격 전류가 회로의 추정 단락 전류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 허용 1사이클의 과전류 이하일 것. 당연하죠. 그리고 I자승 T값이 반도체 소자의 허용 I자승 T값 이하일 것. 그리고 전격 전압 및 전류가 회로의 전류 전압 전류 이상일 것. 이런 일반적인 조건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IV 전선의 전선 온도 상승에 대한 그 통과 전류 I자승 T에 의해서 그 온도 상승되는 그 치를 잠깐 나타내는 겁니다. 선 스퀘어에 따라서 0.6 파이서부터 지금 500 스퀘어까지 나타내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에서 사용할 때는 휴즈를 라인 휴즈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중성선에다가 하나를 놓는 방법이 있고요. 엘리멘트 휴즈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양단에다가 이 지금 이 중성선에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양단에다가 끼워서 양쪽에 분산을 시켜서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휴지 라인 휴즈 계통의 경우와 하고 엘리멘트 휴즈 경우에서의 전격 전압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관련되는 그 수식을 써줬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전압. 그러니까 단상 브릿지냐, 삼상 브릿지냐, 삼상 중형, 소형 브릿지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리는 전압, 인가전압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지금 여기에서는 단상 브릿지에서 엘리멘트 휴즈 방식일 때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 라인 휴즈일 때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이 전류를 견딜 수 있는 이 휴즈를 선정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 지금 간단하게 보면 단상 브릿지는 0.707 나오니까요. 지금 직류 전류의 약 70%인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약 57%가 이 휴즈 용량으로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약 28%의 전류 용량을 갖는 이상 되는 휴즈를 선정해라 하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간헐 부하로 되는 경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NE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속성 부하냐 간헐 부하냐 단시간 부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전선의 규격이라든지 휴지 규격을 다 달리하는데 지금 뭐냐면은 사용률이 낮잖아요. 낮으면 전격보다 이게 큰 전류를 흘리게 되지만 사용률이 낮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격 전류보다 큰 전류에서 동상 사용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연속 주기는 이렇게 이제 일정한 주기 동안 들어갔다가 떨어졌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다고요. 만약에 그 간헐부하 같은 경우에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만 또 안 흐른단 말이에요. 또 흐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한번 흐른 것이 이 엘리멘트를 데미지를 줘요. 데미지를 줘가지고 나중에는 큰 전류에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작은 전류에 작동이 돼버린다고. 이게 용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간헐부하는 사용이 낮지만 이 엘리멘트가 사용이 낮은 반면에 큰 전류에 데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률이 낮으니까 이 휴즈를 전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상당히 높여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오히려 이렇게 주기적으로 걸리는 일정한 부하를 걸리는 것보다 상당히 아주 휴즈 쪽에서 봤을 때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나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된다 이죠. 휴즈 내에 온도 상승 하강에 의해서 신축 반복을 하면서 이게 피로가 되고 파괴되는데 열적 검토만으로 휴지의 오용단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검토를 굉장히 그 메이커스하고 잘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휴지가 만약에 요만큼 늘어났다가 이만큼 다시 추측이 된다 이거죠. 이 휴지가 길이가 이만하면 요 전류에 요 전류가 요 전류니까 요 전류에서 요만큼 늘어났어요. 요만큼 늘어났다가 요게 다시 어떻게 돼요? 이런 휴지로 냉각이 되면 이렇게 원위치가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절대적인 매그니티즘만 봐도 휴즈가 이렇게 늘어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가 돼야 되니까 이 수축 팬션 하면서 휴즈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류 I 자승 T에 의해서, I 자승 T에 의해서 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신축 팽장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있어요? 급작스럽게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 휴즈가 용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휴즈가 이 연용량에서 용단이 되는 게 아니라 수축 반복을 하면서 연용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회로에서는 이건 전압 0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회로에 비해서 전류 차단이 아주 가혹해. 그렇기 때문에 교류용을 직접 직류회로 쓰는 것은 적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류회로다 쓰는 것은 전격치를 상당히 내려줘야 된다고요. 교류회로에 쓰는 전격치보다 상당히 똑같은 용량이라도 상당히 내려줘야 되는. 그리고 직병렬을 쓸 때는 당연하게 이 임피던스의 문제, 그 접촉의 문제, 직병렬을 해가지고 만약에 휴즈를 한 라인에 휴즈를 병렬로 해가지고 한 R 이렇게 막 이렇게 휴즈를 쓴다고 해요. 이렇게 용량이 적어가지고요. 이걸 R, S, T 이렇게 쓸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접촉 저항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안에서의 그 내부 저항 문제라든지 이것이 거의 맞아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선로에 대해서 또 임피던스를 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UPS나 이런 데서는 특수한 경우에 아주 정교한 휴즈를 가지고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 방법은 권해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수 환경에서 되는 거는 이제 전류 특성하고 용단 시간과 그 다음에 통전 시의 온도 문제, 주위의 온도 문제, 이게 휴즈가 항상 뜨거운 열원에 놓여 있는 뭐 노후 설비라든지 이런 데 있다든지, 그 다음에 먼지가 많이 낀 적이 있다든지 이런 그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40도 이하의 온도, 최고 온도에 이하에서 모든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위 온도에 따라서 20도에서 0, 40도에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지금 보세요. 단락 시간대에 올 때는 문제가 없어.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평상시 사용하는 데는 40도에 사용할 때와 50도, 20도에 사용할 때, 40도에 사용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그 보호하는 능력이 쭉쭉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동작 전압과 가전압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을 앞에서 드렸고, 이 휴즈의 엘리멘트 되는 열화의 원인에서는 보면은 열 열화에 대해서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주위의 온도,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에 동작 온도, 지금 휴즈가 지금 동작되고 있는 온도, 평상시, 그 다음에 그 기어 전류라든지 과대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순간적인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투입되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에서 열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동작 과전압에 대한 주의는 이제 우리가 한류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차단 전압이 많이 상승이 되니까 그 점을 고려해라는 것을 몇 번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휴즈의 엘리멘트의 열화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는 있을 수 있는데 열 열화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할 수 있고 열을 열화하는 건 동작 전류, 항상 동작하고 있는 전류, 그 다음에 이 사고 전류. 또 순간순간 발생되는 뭐 기어 전류라든지 그 다음에 과도 전류에 의해서 이 엘리멘트 휴즈 링크가 잘못될 수 있어요. 지금 고압 휴즈들은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옆에를 깎아놨냐면 요거 가지고 평상 전류가 흘리려는 거예요. 네? 평상 전류를 흘리고 단락이 되거나 이러면 이것이 쉽게 용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뚫어놓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전류 휴즈 링크를 이렇게 크게 갖다가 이 부분에서 정상 전류와 과저 과부하까지는 견디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과저 전류가 걸리면 단락 전류가 걸리면 쉽게 용단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과저 전류 이게 단락 전류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놔버리면 아무래도 용단 포인트가 넓게 퍼지니까 이거 집중되지 않습니까? 집중되니까 빨리 끊어져 버리죠. 그다음에 신축 피로의 현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용량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0 상태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 간헐 부하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신축이 된다고 그래. 근데 이런 부하에서는 간헐 부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몇 번씩 안 걸리는데도 이렇게 신축이 많이 됐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순수하게 연용량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면서 이 용단이 돼버리는, 그냥 연용량에서 용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축에 의해서 용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그 적용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자, 우리가 세 편에 걸쳐서 봤죠. 파워 휴즈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두 편에 대해서 보고 한 편에 대해서 적용해 봤어요. 지금 앞편에서 제가 세네 편이라고 했는데 그 강의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네 편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65편이 되는 것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편을 제가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세네 편, 네 편 혹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 편으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 두 편, 적용 한 편 해가지고 파워 휴즈를 강의를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